네 번째 세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뉴스 프론티어스의 인캔서 세라피로 좌장은 순천향대학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서기영 교수님과 외과 김성룡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향 천안병원 외과 김성룡입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뉴 프론티어스 인 캔서 세라피로서 네 분의 연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같이 좌장을 맡은 우리 서기현 교수님이 처음 두 분의 연자를 좌장을 해주시고 나머지 두 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서기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호흡기 내과의 서기현입니다. 10주년 암센터 심포지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우리 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이시고 지금 현재 QI 실장 보직을 맡고 계시고 관련된 오바리안 캔서에 관련된 거를 연수 받고 나서 그에 관련된 베이직 리서치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이네콜로지 캔서에서 이미노세라피하고 셀세라피에 대해서 강의해 주겠습니다. 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산부인과 전섭입니다. 2012년도에 여성암 심포지엄을 주재해서 암센터 심포지엄이 2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무진 교수님이 센터장이셨고 여기 계신 우리 좌장하시는 김성룡 교수님과 또 제가 이제 부인암하고 유방암 쪽에를 프로그램을 짜서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른 것 같고 암센터 10주년 심포지엄을 정말 자축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되게 암 환자를 치료할 때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천재적인 손재주를 가지고 수술이나 또 항암제, 방사선 치료라는 아주 고식적인 암 치료 방법이 있겠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다친 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도와 어떤 인터널 그런 내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오늘 말씀드릴 이뮤노테라피어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의 부인암 영역에서의 면역 치료가 있습니다. 암 백신부터 시작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 그리고 T셀 베이스로 한 그런 치료들이 현재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암은 굉장히 면역학적인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의 암에서 그 암 조직에 T세포가 침윤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암 환자가 오래 살더라라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암이 왜 우리 인간들의 몸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왜 이것들을 T세포나 면역세포가 잡아먹어서 암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할수 있겠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엔 여러 가지 T세포의 신호를 저해하는 음성 신호 면역 관문이 제대로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튜머 자체가 이런 면역 관문에 관련된 그런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하고 있고 또 튜머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 몸이 튜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부인암 중에서 가장 흔한 자궁경부암과 난소암의 면역 치료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이 발암 바이러스죠. HPV라는 바이러스가 성관계 중에 대개는 마이크로 트라우마, 아브레이전을 통해서 상피세포에 감염이 되고 이 세포들이 여러 가지 온코제네시스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상피내 종양 단계를 거쳐서 암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단계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오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피내 종양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거를 2차 예방이라고 하고 이 HPV란 백신을 맞는 거를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궁경부암은 이런 바이러스가 대개 한 100명 중에 여성이 있으면 80% 정도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감염이 되는 감기 같은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굉장히 흔하고요. 하지만 이 감염된 환자 중에 80%는 아무런 치료 없이 자연 소실되는 그런 또 좋은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자궁경부암을 우리가 처음에 하는 선별 검사는 세포의 형태를 보고 진단하는 이 팹스미어 검사, 발암 바이러스의 DNA를 확인하는 HPV DNA 테스트, 그다음에 이두 가지에서 이상이 있을 때제 클리닉에 오게 되면 콜포스코피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됩니다. 자, 케이스를 보시면 자궁경부암이 한 6cm가 넘는 큰 덩이가 자궁경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앞에 방광, 뒤에 직장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PET CT를 찍어보면 애과 림프절의 전이가 있는 4기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되겠습니다. 질 확대경 검사를 보면 질에 굉장히 큰 매스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부인암 다학제 팀을 이제 액티베이션을 시킵니다. 자궁항 팀은 저를 비롯해서 방사선종양과의 조인용 교수님, 김윤석 교수님, 병리과의 장시원 교수님, 지금은 이제 도망갔는데 영상의학과의 황정화 교수, 해계학과의 이상미 교수와 이제 유익동 교수님이 한 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으면 제가 수술을 하고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수술이 안 되면은 방사선 치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와 같이 다학제 진료를 시행을 한 다음에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신적인 시스테믹 항암 요법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 국소요법인 방사선 치료를 해서 치료 3개월 만에 완전 관회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치료를 통해서 중간에 이렇게 국소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한 다음에 국소 재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그냥 완화적인 항암 치료를 할 건가 아니면 여기를 제거를 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면 되게 방광과 뒤에 있는 직장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궁만 제거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앞에 방광이나 뒤에 직장을 같이 제거하는 골방 장기 적출술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베를린에 있는 셰러티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할 때 골방 장기 적출술한 사진이거든요. 이게 자궁이고 여기 종양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방광이고 이쪽이 직장입니다. 이런 수술은 요새는 넌 휴먼 서저리라고 해서 잘 하지 않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소변과 대변을 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파우치를 만들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굉장히 해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에서 면역 치료를 면역 관문 억제제인 펜브롤리즈마 치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치료를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완전 관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0개월 정도를 추적 관찰하는데 완전 관회 상태가 지속되는 duration of response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발한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하는 치료들은 여러 가지 임상 연구가 있는데 대부분 10%대의 반응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반응의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정도가 되는데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는지 현재 20개월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부인종양연구회에서 작년에 이런 환자들 케이스를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좀 모았는데 전국의 117명의 재발성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펜브롤리즈마 치료를 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반응률이 한 9.4%밖에 안 됩니다. 한 10명 남짓한 사람이 반응을 했고 3명의 완전 관회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 한 명이 저희 병원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얼마나 운이 좋았던 환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은 단일 요법으로는 10% 정도의 반응률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치료 방법이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피성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은 진단 당시에 60% 이상에서 3기 이상으로 진단이 되고요. 처음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잘 됐더라도 70% 이상에서 재발하는 아주 인시던스 모탈리티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암이 되겠습니다. 선별 검사는 골반 검사, 혈청 CA125 혈액 검사, 그다음에 골반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으로 생각되는 원인은 병인은 BRCA 뮤테이션입니다. 유방암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유전자고요. 이런 환자에서 예방적 난소난과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장액성 난소암이 난소에는 없는데 난관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액성 난소암은 난관에서 유래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제 환자의 복강경 수술 사진인데 난관에 암이 이렇게 있고 난소에 이렇게 올라타 있는 그런 소견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장액성 난소암은 난관에서 오리진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런 난소암은 수술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RS라고 해서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라고 해서 퍼져 있는 암을 전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법이 컨센서스가 없었기 때문에 대한부인종양연구회에서 난소암 수술 매뉴얼을 개발해서 저도 참가해서 이제 퍼블리시했던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러한 바울 리섹션이나 스플레넥토미, 또 헤파텍토미, 가스트렉토미, 판크레아텍토미 같은 경우는 부인과 수술자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과 교수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3기의 난소암 환자입니다. 배안 가득 복수가 있고 17cm 정도 되는 큰 골반의 덩이가 있습니다. 네, 부인암 다학진 팀, 난소암 팀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외과의 우리 안태성 교수님, 이때 굉장히 젊고 잘생겼었네요. 네, 제가 있고 장시영 교수님. 제 얼굴을 이렇게 작게 한 거는 제가 얼굴이 작아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사실은 난소암 팀에서는 제 역할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 우리 안태성 교수님이라든지 우리 강동영 교수, 다른 교수님들 역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 사진을 작게 이렇게 했습니다. 환자와 같이 치료에 대해서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를 시행을 하고요. 네. 복강경을 먼저 해서 조직학전 확진을 한 다음에 선행 보조 항암 화학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백무준 교수님하고 2011년에 암센터 개소하기 전에 다른 병원 암센터를 좀 많이 탐방을 다녔거든요. 거기서 많이 했던 게 넌스톱 서비스를 해라. 입원하면 바로 일주일 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거에 고문을 받아서 그때 한참 제가 넌스톱 서비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세 번의 항암제를 쓴 다음에 우리 안태성 교수님이랑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을 했고요. 한 12시간 정도 수술했고 블러드로스는 한 2000cc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는 굉장히 난타전이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갔고 바이탈 사인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지고 제 멘탈도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보는데 이 전공의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환자를 이제 킵을 하는데 환자 바이탈이 굉장히 안 좋죠. 혈압도 낮고 맥박은 올라가고 그러면 제 시베리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울적함이 듭니다. 아, 내가 괜히 이 힘든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이제 판크레아틱 주스가 새서 외과로 전과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우리 과로 와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지금 아직까지 살아계시고요. 이러한 난소암은 그 항암제 반응에 따라서 플라티늄 센스티브 그룹과 플라티늄 레지스턴트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게 1차 재발을 6개월 이상 하면은 플라티늄 센스티브 그룹이라고 해서 조금 더 예후가 좋고 한 40개월 정도를 생존을 하십니다. 하지만 1차 재발을 6개월 이내, 치료 종료 6개월 이내 하는 경우에는 플라티늄 레지스턴트 그룹이라고 해서 20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해서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역 치료를 포함한 새로운 치료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소암에서 면역 메커니즘을 보면은 여기 이게 암세포거든요. 이 카티라고 되어 있는 뭐 T세포를 엔지니어링한 세포들이죠. 그다음에 레귤러터리 T셀, T세포를 저해하는 조절하는 세포들이고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도 다 T세포고 얘가 이제 수지상 세포입니다. 이게 항원을 감작하는 그런 세포가 되겠죠. 이게 이제 마크로파지나 골수 억제 세포들이죠. 이런 세포들이 암세포가 T세포가 죽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면역 억제 환경을 만듭니다. 효과적인 항암 면역 치료는 키는 T세포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오전에 심수의 권영룡 교수님이 강의했듯이 T세포 치료가 고형암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T세포를 도와주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논문은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2003년에 NEJM에 실렸던 논문인데 난소암 환자에서 종양의 T세포의 침윤이 많은 환자들이 오래 살더라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수술자가 아무리 사이토리덕티브 서저리를 열심히 해서 R0로 만들었더라도 종양 내 T세포의 침윤이 없는 환자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술자,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된 닥터 스트레인지, 면역치료, 면역이 굉장히 환자 예후와 즉각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유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T세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T세포를 역할을 저해하는 면역 관문제가 있는데요. PD-1, PDL-1, CTLF라는 유명한 세 가지의 음성적 보조 자극 분자입니다. 얘네들이 각기 T세포를 억제를 하는데요. 이런 T세포를 억제하는 것을 이니 저해하는 그런 제제를 쓰면은 이렇게 대신 갖다 붙는 그 항체 관련한 이런 약제를 쓰면은 T세포의 활성화를 높여서 암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세포가 면역 관문이 액티베이션 되면은 암세포를 죽이질 못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막으면은 암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현재 이제 CTLF4나 PD-1, PD-L1 같은 인면 체크포인트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연구들이 가장 큰 관심과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왜? T세포 자체 치료는 아직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독요법으로는 우리가 반응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10에서 15%, SD는 한 20에서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원에서 제가 주로 말기 상피성 난소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를 써봤을 때 효과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액종양내과 모 교수님은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는 물리학이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요법을 넘어서 여러 가지 항암제나 다른 뭐 엔티엔지오제닉 드럭이나 또는 파프 이니비터의 병합요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돈이 많이 들고요. 또 독성이 증가합니다. 생존율은 한 많이 생존율이 늘어봐야 6개월 이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도 떨어지고 환자 삶의 질도 좀 떨어지게 되는, 사실은 3년 초과에 말기암 환자한테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근데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난소암에서는. 그래서 말기암 환자에서 단독 요법이 효과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의 임상 시험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본원에서도 난소암 1차 수술 항암 요법 후에 유지 요법으로 파프 이니비터인 루카파릭과 인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인 리볼루밥의 병합 연구를 이제 국제 3상 연구로 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덕티브 T셀 세라피라는 건데, 이거는 T셀을 양자를 드리는 겁니다. 양자. 옛날에 양자라는 말이 있었죠. 양자 T세포 치료라는 건데 결국은 오톨로그스, 내 몸 안에 있는 거를 증폭해서 넣든지 다른 사람 몸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쓰면 훨씬 싸고 좋을 텐데 내 몸 안에 있는 걸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치료고요. 데이터는, 처음에 데이터는 굉장히 좀 프라미징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T세를 매뉴플레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용암에서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서 백신인데요. 백신은 우리가 코로나 백신, 뭐 인플루엔자 백신은 백신을 생각하는데, 암 백신은 암세포가 지니는 암 특이하군, 뭐 네오 안티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깨지면서 암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겠죠. 그 물질은 우리 몸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암 항원으로 인지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 그 항원을 우리가 모두 다 밝혀내진 못했고요. 그 항원의 일부를 우리가 밝혀내서 결국은 암 환자한테 투여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암세포를 살상하는 그런 능동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DNA를 이용하는 것, 수지상 세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요새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찍 재발해서 20개월도 못 사는 사람들한테 중간에 네, 암 백신이나 여러 가지 면역 관문 억제제를 투여하면 최대한 첫 번째 재발할 때까지를 시기를 늦춰주는 것이 환자 외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관심이 있어하는 종양대식세포인데요. 종양대식세포는 종양 미세환경에서 종양의 성장, 전이, 항암제 내성, 방사선 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마크로파지는 유해물질이나 세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M2타입 또는 TEM이 되면은 종양을 도와주는 프로튜머라는 마크로파지를 변하는데 이게 M2고요. 원래는 클래식한 마크로파지는 M1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가 나와져 있고요. 2017년에 네이처에 보고된 유방암에서 이 HDAC 이니비터를 사용을 하면 M2, 종양을 도와주는 마크로파지를 종양을 살상하는 안티튜머 마크로파지로 변화하는 그런 치료를, 치료법이 그 연구가 발표가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 2 스타디 정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난소암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국제 과제로 하는 거는 이러한 종양대식세포에서 PD-L1 발현 기작을 밝혀내서 이제 PD-L1에 관련된 면역요법을 밝혀내는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항암제 투과성을 높이기 위한 그 나노 베이스의 어떤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 연구를 두 가지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혜지 교수님이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난소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엑소저말 마이크로 RNA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심스의 여러 교수님들이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V난 분야에서는 캔서 백신, T셀 세라피, 그리고 인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그다음에 이러한 종양 대식 세포를 타겟팅하는 세라피들이
기존에 있는 항암제와 타겟 세라피와 같이 어우러진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사실 뭐가 100%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는 백신이 좋을 거고요. 어떤 환자는 임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효과적일 거고요. 어떤 환자는 T-셀 세라피에 굉장히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어떤 치료에 반응하는지를 밝혀내는 게 또 의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 저를 정말 지난 10년간 넘게 환자를 보는 것도 도와주시고 힘들 때 뭐 밥도 사주시고 여러 교수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스승님인 두 분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면역 관문 억제제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 계신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자세한 설명이 환자의 면역력을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뭐 질문 좀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런 면역 억제제는 단독으로 쓰이기에는 굉장히 뭐 현재로서는 어불성설이고, 최근에 이제 케모스테라피틱 에이전트하고 많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미 해밀리 프리트리티드 환자도 환자거든요. 사실은 어떤 항암제든 많이 썼던 항암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돼 있는 그런 항암제를 조합해서 쓰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와이 쪽에서는 이 네파크리탁셀이나 이런 쪽은 그 조합이 없나 보죠? 혹시 파크리탁셀이요? 네파크리탁셀. 네파크리탁셀이요? 네. 제가 아브락산. 네, 아직까지는 지금 부인암 쪽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하나 한다면은 이제 그 이미노세라피가 여러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멜라노마하고 런캔서가 아직 독보적입니다만 다른 장기들이 이렇게 잘 안 듣는 이유, 지금 보니까 단독요법은 잘 안 되는데 런캔서는 세컨더리나 프라이머리에 있으면 물론 이제 그 마커들을 확인한 다음에 합니다만 잘 듣거든요. 예. 파지티브 나오면 굉장히 잘 듣는데 오바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듣는지 참. 또 앞으로 연구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 계획하신 연구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난소암은 드러거블한 뮤테이션이 없고요. 또 인뮤노제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역 치료나 여러 가지 타겟 테라피에서 홀대를 받았던 암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프 인히비터, 파프 저해제가 제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페이션트 파퓰레이션에서 효과적인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핫한 거는 파프 인히비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파프에다가 면역 관문 억제제를 더하는 유지요법의 치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엔티 엔지오제닉 테라피, 또 대표적으로 베바시주마비라는 병합 치료가 굉장히 그 환자의 그 PFS,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면역요법이 안 듣는 이유를 의사들이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토탈 그 뮤테이션 버든이 좀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뜬구름 잡는 얘기 정도라 우리가 의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암센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순창병원 천안 호흡기내과에 근무하고 있어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최근에 이제 런캔서 관련된 면역하고 그런 타겟 세라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그 런캔서에서 이뮤노세라피와 셀 세라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저 암센터 이런 심포지엄에 초대를 받고 강의를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을 생각하는데, 제가 강의를 받은 거는 이제 최신 면역에서 그러니까 폐암에서 면역 치료에 대한 이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제가 강의를 받아서 사실은 2년 전에도 이게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이 면역 그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뮤노세라피 기전하고 기존에 이제 세컨라인, 주로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는 세컨라인에서 그러니까 퍼스트라인으로 케모세라피를 하고 재발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약제가 쓰여왔는데, 이 내용이 제가 2년 전에 강의 드렸던 내용이 아마 주된 내용이 될 거고,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폐암 면역 치료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 내용이 있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연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관심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크게 생각 간추려 보니까 그동안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이렇게 발전된 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 라인으로 이제 2차 약제로 써왔었는데 1차 약제로 과연 면역 항암제를 썼을 때 런캔스에서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3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CCRT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CCRT의 성적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CCRT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는 뭐 완치율이 한 30%에서 40%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드저번트 케모세라피로 이런 이미노 이제 세라피 약제들을 적용했을 때 좋은 결과들을 보인 것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세포 폐암이야말로 이제 저희 폐암 환자 그 폐암 영역에서는 굉장히 좀 불모지와 같은 여러 가지 뭐 예후도 안 좋고 암 자체도 드물다 보니까 약제 개발이 좀 적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스몰셀에 대해서도 이뮤노세라피를 적용을 해서 좋은 결과들을 보인 이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이 세 가지를 위주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 내용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저는 굉장히 좀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세라피 기전 아까 전섭승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튜머 셀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포린 바디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 튜머 엔티젠을 나오게 되면 이걸 이제 덴드라이트 셀이 이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 덴드라이트 셀이 튜머 셀을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잠자고 있는 T 셀에 튜머 셀을 전달을 해줘서 이 T 셀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죠. 이 액티베이션 T 셀이 이 자기 이제 튜머 셀 안티젠을 인지를 하고 나서 기존에 이제 튜머를 공격하게 되면 이게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면은 사실 우리가 캔서를 못 치료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캔서 자체도 자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전석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CTLA4하고 PD-L1 리셉터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리셉터들은 캔서 T셀의 펑션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캔서셀 같은 경우에는 이 PDL, 그러니까 이제 T셀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 이 PD-L1 리간드를 그 분비를 해서 아니면 이제 CTLA4 이제 리간드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분비를 해서 이 T셀에 있는 PD-L1 그 리셉터를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T셀 자체는 이 튜머셀을 인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멍청이가 된 거죠. 이게 멍텅구리가 돼 버려서 캔서셀이 이렇게 이제 증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개발 이뮤노세라피 이제 기전은 요 막혀 있는 PD-L1 리셉터를 어떻게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 막 풀어주는 거를 이제 요 PD-L1, 그러니까 튜머셀에 직접 작용을 하든 아니면 이제 캔서셀에 작용을 하든 요 리셉터 부위냐 이제 리간드 부위냐에 따라서 이제 PD-L1 이니비터냐 아니면 PD-1 이니비터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 막혀 있는 이제 PD-L1 리셉터의 기능을 풀어줌으로써 이제 잠자고 있던 T셀의 펑션을 제대로 살려줘서 이 T셀들이 캔서셀을 공격을 하게 돼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기전을 이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존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보다는 이 캔서셀의 방어 기전 자체를 이렇게 망가뜨려서 T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패스웨이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가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캔서 T 그 이제 T셀이죠. T셀에 있는 PD-1 이니비터를 하나만 억제한다고 해서 패스웨이가 다 차단되는 건 아니고 이제 B7-1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아나더 패스웨이가 있게 되겠고 반대로 이제 그 튜머셀에 있는 PD-L1 이니비터만 바인딩 한다고 하더라도 PD-L2 이니비터들이 또 이제 살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나더 패스웨이들이 있게 됨으로써 이제 이런 면역 항암제의 어떤 이제 내성 기전을 이제 설명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석 교수님 얘기하셨던 대로 여러 약제들이 개발이 됐는데요. 저희가 실제 런캔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약제들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대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캔서의 T셀에 직접 작용하게 되는 이제 PD-1 이니비터가 되겠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이제 캔서의 튜머셀에 직접 작용하게 되는 PD-L1 이니비터로 저희가 명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요게 2019년도에 내용했던 거를 저희가 그냥 요약을 해서 표로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보통 주로 이제 이 당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이제 퍼스트 라인, 그러니까 이 기존의 항암제를 쓰고 나서 이제 재발한 경우에 면역 항암제를 이제 썼던 경우, 이제 이후에 이제 결과들을 대부분 보시면 기존에 이제 백근 기반, 그러니까 플라티넘 베이스 케모세라피에 비해서 약 뭐 2에서 4개월,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수치 가지고 장난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평균 런캔서 환자들이 이제 플라틴 백근 기반의 항암 치료를 기반을 했을 때 진행성 폐암에서는 이제 평균 생존율이 보통 10에서 12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고 반응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결과였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장점은 뭐냐면 옆에 보시면 부작용 면인데요. 면역 항암제의 큰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 환자들이 느끼는 부작용, 오심이라든지 구토 또는 이제 판사이토페니아 같은 이제 아주 심각한 부작용들이 적게 온다라는 이제 장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많이 각광을 되고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2019년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요약이 되겠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세컨 라인으로 썼을 때는 약제가 잘 듣는데 과연 퍼스트 라인으로 그러니까 1차 약제로 단독으로 썼을 때는 효과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크게 방향을 잡으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약제로 단독으로 치료하는 경우,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만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반응이 어떨 것이냐. 또는 아까 이제 CTLA4 이니비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병합을 했을 때 기존의 약제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냐. 또는 면역 세라피 외에 이제 기존의 일단 플라티넘 베이스죠. 그러니까 뭐 카보플라틴이라든지 이런 약제들과 병합 요법을 했을 때 항암 치료가 어떻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저희가 분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단독 세라피에서는 두 가지 약제, 펜브롤리주마프하고 우리 저기 아테졸리주마프 두 가지가 이제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가 되는데요.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펜브롤리주마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노트 24라는 이제 스터디가 있는데 이 키노트자가 붙으시면 무조건 이제 펜브롤리주마프 관련된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4기 폐암이죠. 4기 폐암에서 그러니까 PD-L1 발현율이 50%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염색을 했을 때 면역 세포가 얼마나 나오냐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50% 이상이면 아주 강양성입니다. 그래서 PD-L1, 그러니까 면역 세포의 발현 비율이 매우 높은 환자들을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펜브롤리주마프을 단독 사용한 군하고 기존의 항암제, 그러니까 플라티넘 들어간 기존의 약제들을 비교를 했고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버럴 서바이벌이 보면은 1년 비교했을 때 약 한 20% 가까이 우월한 결과를 보았고 기존 항암제 대비 약 한 40% 이상의 이제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도 약 4개월 2년 생존율을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 거의 17% 이상 이제 차이가 났고 오버럴 서바이벌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했을 때도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 또 환자의 이슈지 또는 셀 사이톨로지 이런 것들에 관계 없이도 심지어 이제 브레인 메타가 있는 환자들에서도 좋은 연구 결과를 보였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아테졸리주마프이 되겠습니다. 아테졸리주마프도 이제 후발 주자지만은 비슷한 종류의 이제 연구 결과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1차 약제로 아테졸리주마프하고 기존의 항암 치료 비교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연구 결과 바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과를 보인 거는 이 사람들은 아까는 이제 PD-L1은 강양성인 그룹, 그러니까 면역세포 반응이 좋은 그룹만 테스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면역세포 비율이 없는 사람부터 이제 중간 강양성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을 해서 이제 다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기대했던 대로,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강양성인 그룹에서만 좋은 치료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이제 중간 반응이거나 PD-L1 발현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한 그룹에서는 이렇게 별다른 성과를 못 냈고요. 그래서 결과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서는 이게 차이를 볼까 통계학적으로 좋게 나왔다고 보고가 되는데 이 개월 수를 보시면 이게 5.5개월 대 7.3개월이니까 약 한 1.5개월 정도거든요. 반대로 이 보면은 이제 5.6개월 대 5.8개월이니까 이제 두 달 차이밖에 안 0.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내는데도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나와서 사실은 요거를 완전히 저희가 신뢰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 그룹을 다 묶었을 때입니다. 오버럴 서바이벌은 역시나도 이 전체 그룹을 다 묶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브 그룹을 나눠 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이제 PD-L1 발현 비율이 하이 그룹. 여기는 이제 그 아테졸리주마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3, IC3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SPSI라고 하는 염색 방법을 써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그레이드 1, 2, 3로 나누게 되거든요. 이제 그레이드 3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펜브롤리즈맙처럼 PD-L1 발현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같은 기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따로 이렇게 면역 그 염색 세포가 많은 그룹에서 비교를 했더니 역시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서 약 7.1개월 정도의 이런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였다고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좋은 결과 보였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복잡하시게 생각하실 거 없고 퍼스트라인 관련해서는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넌스몰셀 런캔서에서 PD-L1 모노세라피 단독에 대해서는 펜브롤리즈맙하고 아테졸리즈맙이 두 가지를 효과가 보였다. 그 다음에 PD-L1 발현 비율이 높은 약 50% 이상의 PD-L1 발현 비율이 높은 그룹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연구 결과마다 다르지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뭐 헤드투헤드 스터디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가 나와봐야겠지만 약 기존의 약제 대비해서 한 4에서 7개월 가량의 이런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였다 오버럴 서바이벌에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퍼스트 라인에서 이제 콤비네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중에 PD-L1 이니비터하고 CTLA4 이니비터라고 해서 아까 여보이라는 약제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콤비네이션을 했을 때 어떨 거냐. 요거는 이제 2020년도, 2019년도에 이제 애니제임에 실렸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요것도 콤비네이션 세라피를 했을 때 이제 보면은 약 한 5개월 정도의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였다고 보고가 돼 있고 저희가 이 스터디를 할 때 여기서는 제가 내용을 담지 않았는데 부작용에 대한 면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면역 항암제 두 개를 콤비네이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저희가 이제 CTLA4 인히비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물론 이제 그 부작용에 대한 발현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PD-L1 인히비터에 비해서는 이제 부작용 발현 비율이 높다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부작용의 발현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심각한 부작용은 많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모세라피하고 이뮤노세라피를 병합했을 때 기존에 이제 플라티넘 베이스 케모세라피에다가 이뮤노세라피를 애드온했을 때는 어떨 것이냐 그거는 너무나도 많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보여드려서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크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쭉 나와 보시면은 거의 모든 종류의 면역항암제 그 치료 약제들이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쭉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정리를 하자면 대략적으로 기존 항암제 대비해서 뭐 약 5에서 10개월, 심지어 여기 키노트189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 한 기존의 약제 비해서는 1년 가까이 저희가 이제 생존 기간 연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다만 저희가 현실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요 약제들이 저희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보험 인정을 아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개인 사보험이 있으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약제들을 보통 뭐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뭐 1년 2년 쓰려면 뭐 1년에 몇 천만 원에서 뭐 억 단위의 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제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CCRT 이후에 이제 어드저번트 케모세라피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일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테이지 3 환자들 대상으로 한 거고요. 더발로마베에서 이제 미리 연구가 돼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보시면 더발루마블 1년간 이제 그러니까 CCRT 하고 나서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에서 더발루마블 추가로 1년간 썼을 때 결과를 봤더니 약 한 17개월 정도의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었고 이제 기존 대비해서 약 한 12개월 정도 있고 치료 반응률을 봤을 때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3 환자에서는 이게 이제 4년 기준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5년을 따지면 60개월이 될 텐데 완치율이 약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결과를 보시면은 기존의 약제 대비해서 약 한 15에서 20% 정도의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이제 저희가 보였고 요 약제는 다행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보험 적용이 돼서 실제적으로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임상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고잉 하고 있는 트라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CRT 이후에 다른 면역 여러 면역 항암제들도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직 결과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 뒤에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서 아마 저희 임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스몰셀 런캔서 이뮤노세라피인데요. 스몰셀 런캔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특징이 이제 있는데 뭐 전체 폐암에서 약 10에서 15% 정도 차지하게 해서 좀 드문 편이고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암하고 다르게 저희가 리미티드랑 익스텐시브 스테이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리미티드가 이제 초기암이라 생각하시면 되지만 경우에도 거의 완치가 많이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리미티드 스테이지인 경우에도 치료를 잘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은 약 한 25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익스텐시브 스테이지인 경우에서는 뭐 5년 생존율 완치율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암 자체가 좀 드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이제 약제 개발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스몰 셀 렁 캔서에서는 이제 에토포사이드랑 시스플라틴 요법이 한 30년 전에 개발된 이후로 새로 업데이트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면역 항암제가 나오고 실제 이제 스몰 셀 렁 캔서에서도 면역 세포의 발현 비율이 높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면역 세포의 발현이 있다는 게 보고가 되면서 이 약제들을 저희가 임상에서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아테졸리줌압, 더발루맙 이것도 이제 선두 주자로 먼저 이제 저희가 보고를 했고 좋은 결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학회에서 따왔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아테졸리줌압을 기존의 이제 에토포사이드 카우플라틴, 더발루맙을 기존의 약제 에토포사이드 시스플라틴에 병합을 했을 때, 그다음에 펜보롤리즈맙도 했었는데 펜보롤리즈맙 같은 경우에서는 좋은 결과를 못 보였기 때문에 약이 탈락을 했고, 저희가 이제 아테졸리즈맙하고 더발루맙이 이렇게 이제 좋은 이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테졸리즈맙 스터디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기존 항암 치료 대비 약 한 2개월 정도의 이런 오버올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 NCCN 가이드라인에도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저희가 실제 적용하게 되겠고. 요거는 이제 스몰 셀 렁 캔서는 저희도 보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유는 아마 스몰 셀 렁 캔서 포션이 워낙 작기 때문에 보험 재정에 부담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제 좋은 이제 이런 그 결과를 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뮤노세라피는 이제 진행성 폐암 환자 치료에서 기존 항암제 대비 좋은 효과 및 적은 부작용으로 장점을 가져서 런캔서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존 2차 항암 치료의 적응증 외에 이제 최근에는 1차 약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면역 항암제 단독 사용 혹은 다른 면역 항암제와의 병합 요법, 이 새로운 레지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기 폐암 환자의 경우에서는 방사선 항암 병원 요법 이후에 1년간의 더발루맙 추가 사용이 환자의 완치율 향상에 기여를 하였고, 이해관 나쁜 소세포 폐암에서도 1차 기존 항암제와의 병원 투여로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였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 이뮤노세라피는 굉장히 부작용이 적은 걸로 전 잘 알려져 있어서 네. 저희도 후보께서는 굉장히 많이 2차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참 없는데 최근에 이제 더발루맙을 정말 최근에 이제 보험이 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거든. 작년 가을 겨울부터. 그러면서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이 확 나타나가지고. 뉴모나이티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특히 이제 CCRT 이후에 이제 이뮤노세라피를 하면은 그 전에는 뭐 그 RTA 하지 않고 그냥 이뮤노세라피 하면은 조금만 보였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우리 컨퍼런스 때도 자주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이제 면역 항암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항암제 대비해서 이제 부작용이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플라티넘, 그러니까 시스플라틴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항암제들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뭐 오심, 구토, 그다음에 이제 탈모 이런 거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판사이토페니아, 그다음에 뉴모니아, 이제 박테리얼 뉴모니아죠. 여기서 말하는 뉴모니아 이런 발생 비율이 높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 항암제의 장점은 이제 도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게 이제 면역 세포 활성화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적대, 대신에 이제 면역 항암제다 보니까 이게 면역 반응에 의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제 스킨 부작용이, 그러니까 피부 두드러기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레이드를 이제 그레이드 1에서부터 4로 나누게 되는데, 그레이드 3 이상이면은 약제를 중단할 정도의 이제 부작용으로 제가 보게 되는데, 이제 피부 부작용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호흡기 환자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보는 게 뉴모나이티스 발생 비율인데요. 근데 이제 폐에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제 ARDS처럼 이제 렁이 망가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면역 항암제 추가 사용 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보통은 이제 60일에서 한 90일 사이, 그냥 두세 달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PD-1 이니비터가 더 많이 발현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PD-L1 이니비터에서도 발생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레이드 1 정도, 그러니까 그레이드 1 정도면은 환자가 거의 증상을 못 느끼거나 엑스레이나 CT에서 약간 보이는 정도, 이 정도거든요. 뭐 이런 경우라 한다면 약제 용량을 줄이거나 이제 약제를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재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레이드 2, 3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약제를 완전히 중단해야 되는 부작용인데 이제 그런 발생 비율은 그레이드 3 이상 발생되는 비율은 보통 한 5% 미만으로 저희가 보통 한 2에서 3% 정도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언급해 주셨던 더발루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CCRT, 그러니까 라디에이션하고 같이 병합을 하다 보니까 이 뉴모나이티스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많게는 한 3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저도 작년부터 한 1년간 몇 케이스 써봤는데 제 체감으로는 거의 한 40, 50% 이상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서기환 우리 부장님처럼 이렇게 막 시비한 그레이드 3의 뉴모나이티스를 경험하진 않았는데 대부분 사용하다 보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항암치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주의를 가지고 환자의 어떤 이제 기침이나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재는 김성룡 선생님이 이제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연재는 아마 브레스트로서 그 사실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가 전 브레스트 환자의 15%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기존에 뭐 아까 이호성 교수님 얘기했듯이 거의 케모세라피가 주다 보니까 이 케모세라피틱 에이전트 자체가 70년대, 80년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이뮤노세라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트리플 네거티브의 그 튜머 헤테로지네이티가 발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이 새로 개발이 되고 약제가 새로 들어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아마 국제 임상이나 이런 임상을 하는데 거의 그게 지금 2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거의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조 교수님은 2009년부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종양혈액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대한암학회하고 한국임상암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그리고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유방암분과에서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삼중운성 유방암의 뉴스트레치라고 되어 있는데 20분간에 이걸 발표하는 것 또한 새로운 스트레치가 필요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우리 유방암 센터의 간략적인 소개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심포지움이긴 하지만 약간 수박을 겉핥는 듯한 느낌의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시면 유방암은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종이며 특히나 여성에서는 드디어 갑상선암을 제치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종이 되겠습니다. 1년에 약 2만 4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15%를 차지하는 삼중운성 유방암도 약 3천 명이 훨씬 넘게 1년에 진단받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 보라색으로 보이시는 유방암이 지속적으로 유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방암 중에서 삼중 음성이라고 한 이런 표현은 2005년도에 처음 명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스페시픽한 진단명은 아니며 면역조직 화학 염색에서 ERPR의 호르몬 스테이투스가 음성, HER2 과발현이 없는 환자를 세 개가 음성이다 그래서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 음성 유방암은 아시는 것처럼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엔도크라인 트리트먼트나 HER2 과발한 유방암에서 타겟티드 테라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전이가 있는 삼중운성 유방암은 약 1년 정도의 생존 기간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얼 월드 데이터를 보시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에서 요즘 서바이벌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놀랄만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르몬 양성 연구인 모나리자 7 같은 경우는 전체 생존 기간이 58개월로 5년에 육박하고 있으며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서도 클레오파트라 연구를 근간으로 57개월의 생존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브타입 두 가지는 전이성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평균적으로 환자가 살 수 있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삼중음성 유방암도 예후가 매우 나빠서 1년 남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면역 치료 억제제가 기본 키모세라피에 컴바인 되면서 서바이벌 데이터가 2년이 넘는 최초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서바이벌 데이터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우리 암종의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의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이 우리가 그간 면역조직 화학 염색으로 나눴던 서브타입 세 가지인데 2011년 이후로 여러 연구자들이 진 익스프레스 베이스드 서브타입 분석을 시작해서 적게는 네 가지에서 열 가지 정도로 많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지금 현재는 약 네 가지 정도의 서브타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약제들이 개발되어 서바이벌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3중 음성 유방에서 이뮨 인리치드 타입에서 이뮤 체크포인트 인히비터, DNA 리페어가 있는 군에서의 파프 인히비터의 사용이나 플라티늄 에이전트의 재발견, 픽셀 AKT M2 패스웨이 같은 이런 뉴 타겟티드 테라피, 서페이스 안체인 트로프2에 대한 사시스버 고비트커 같은 약제들이 등장하면서 헤빌리 트리트드 환자에서도 높은 반응률과 생존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기간 3년에서 4년 동안 등장된 새로운 약제들이 되겠으며 브라카 뮤테이션 있는 환자에서의 올라파릭과 탈라조파릭 같은 파프 인히비터, 3중 음성이면서 점라인 브라카가 있는 뮤테이션 있는 환자에서의 플라티늄 에이전트는 단항암제보다 프리퍼드로 권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PD-L1 양성의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기존 키모테라피에 아이오 드럭인 아테조리주마비나 펨을 애드하여 재선되어서 가이드라인에도 올라오게 되었으며 트로프2에 대한 ADC 약제인 트로델비와 같은 약제도 작년에 가이드라인에 등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마지막에 가시면 유방암에는 추가적인 타겟티드 세라피와 이와 연관된 바이오마크 테스팅이라는 표가 있으며 해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인 3중음성 유방암 PD-L1 포지티브뿐만 아니라 요즘에 캔서 연구의 추세인 서브타입과 관련 없는 바이오마크와 그의 어프로벌된 약제들이 나와 있으며 대표적인 브라카 뮤테이션이라든지 픽셀 액티베이션 뮤테이션, 엔트렉 퓨전진 MS 하이, 시민비 하이 등과 같은 이런 약제에 대한 검사 방법과 여기 인정받은 약제들이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오전에도 강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책을 보니까 튜머 아그노스틱 어프로치가 또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스켓 트라이얼로 이해하시면 되겠으며 암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약을 쓰는 것으로 가장 먼저 시초의 튜머 아그노스틱 트리트먼트는 MS 하이에서의 펜브로리즈마비 되겠으며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는 첫 번째는 엔트렉 퓨전진 있는 환자에서 엔트렉트니까 라로트리트닌비 EAP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AACR에서 발표됐던 것처럼 렛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레트 분모의 놀라운 치료 효과가 앞으로도 튜머 아그노스틱 어프로치에 좋은 전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방암으로 갖고 와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허트 양성 유방암은 여러 가지 타겟티드 트리트먼트만으로도 5년에 가까운 생존율의 개선이 있지만 사실 허트 양성 유방암 내에는 호르몬 양성이라든지 픽셀 뮤테이션 같이 다른 서브타입에서 흔한 것들도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허트 양성 유방암에서의 엔도크라인 트리트먼트, 픽셀 이니비터, 파프 이니비터, 아이오드럭의 콤비네이션이나 새롭게 등장할 튜브 아그노티친과 거기에 따른 새로운 타겟티드 세라피가 인코퍼레이션 되면 허트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의 서바이벌은 더욱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킴에서 우리 병원의 유방암 센터 연구를 보시면 약 20개 연구가 있으며 드럭이 들어가는 연구가 16개, 3상 임상 연구 6개, 국제 임상 연구 7개입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빨간색으로 된 것이 3중 음성 유방암 연구입니다. 위에 6번 연구를 빼고는 모두 국제 임상 연구로 진행되고 있으며 6번의 브라카 뮤테이션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 종료된 상태이며 현재 3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면역 항암제와 기존 키모테라피를 애드하는 인패션 1030 연구와 AKT 이니비터인 카피발사팀 연구인 카피텔로 연구가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3 연구 8개 중에서 한 가지가 3중 음성 유방암이며 미리네 연구라고 하는 기존 아테졸리즈마베 플러스 마이너스 캡사이타빈이라는 연구가 국내 주도로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다음과 같은 약을 오늘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가이드라인에 올라오지 않은 두 개를 제외하고 너무 옛날 약 두 개 빼고요. 좀 데이터 있는 빨간색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약들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프 이니비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프는 셀이 데미지를 입었을 때 복구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에 관련되는 프로테인입니다. 또 하나 알려져 있는 브라카가 역시 손상이 있을 때 복구해주는 유전자로 잘 알고 계십니다. 브라카의 뮤테이션이 있어서 복구가 어려운 상태인데 반대인 파프마저도 억제시켜버린다면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에게
반대쪽 다리를 쳐버리는 효과인 신데팅 레탈리티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기전으로 되는 것이 바로 파프 이니비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파프 이니비터의 포텐시는 파프를 트래핑하는 효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피커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에서는 올라파립과 탈라조파립이 2018년도에 어프로벌 되었습니다. 그 근간이 되어 있는 연구가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올림피아드 연구는 기존 치료와 올라파립을 비교하는 연구이며 엠브라카 연구는 기존 치료와 탈라조파립을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올라파립과 탈라조파립 모두 PFS를 해저드 약 0.5에서 0.6 사이로 놀랍게 연장시켜서 3중 음성 유방암이 전이가 있을 경우 점라인 브라카 부티스는 스탠다드 다이아그노스틱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서바이벌 데이터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 않지만 올림피디아 연구의 서브그룹 분석에서는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는 파프 이니비터 효과가 매우 도드라졌기 때문에 이런 파프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리라인 트리트먼트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부작용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파프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기존 키모세라피하고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빈혈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심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나왔다, 타겟티드 에이전트나 IO 드럭이 있다고 해서 부작용이 적다고 간과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역 치료제입니다. 여러 암종에서 이미 말씀드렸겠지만 사실 유방암이 다른 역제들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른데 비해서 IO 드럭이 인코퍼레이션 된 것이 사실 늦은 편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네오안티진이나 TMB가 유방암 전체를 봤을 때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브타입인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브레스트 캔서 내에서 뮤테이션할 버든이 높기 때문에 이 3중 음성 유방암에서 IO 드럭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알려진 바이오마커는 다른 암종도 마찬가지겠지만 PD-L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이나 TMB라든지 여러 가지 뭐 TIL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 약제를 쓰일 수 있는 근간은 유방암에서는 PD-L1의 면역화학 염색입니다. 역시 다른 암종과 마치로 중요한 것은 이 IO 드러그가 레이터 라인 트리트먼트보다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반응률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상 연구를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피보탈 트라이얼은 인패션 130 연구가 되겠으며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전이성 3중 음성 유방 환자에서 기존 키모세라피인 나파클리탁셀에 플라세브를 온 오프하여 효과를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PD-L1 포지티브 그룹에서 아테졸리즈마블 애드했을 때 PFS가 7.5대 5개월로 해저드 레이쇼 0.6 정도로 40% 이상의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ESMO에서 발표됐던 서바이벌 데이터를 보시면 기존 18개월 대비 25개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존기간을 2년을 넘긴 최초의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방암에서도 IO 드럭의 효과가 있다고 매우 고무되어 있을 때 중장한 연구가 인패션 131 연구가 되겠습니다. 앞에 130 연구와 크게 다른 것은 없으며 단지 케모세라피 파트너가 나파클리탁셀에서 그냥 파클리탁셀을 변화됐을 뿐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충격적이게도 130의 놀라운 데이터 대비 아무 효과가 없는 PFS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인패션 131 연구는 서바이벌 개인에서 오히려 함플한 데이터로 나와서 FDA에 대해서 얼러트 사인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케모세라피 파트너 때문에 데이터가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사실에 지금 직면해 있는 사태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추정되는 내용이 있지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말하시는 것이 현재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연구 하나로는 키노트 355가 있으며 이 연구는 케모세라피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준 상태에서 아테드 중심의 펜브룰즈맙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키노트 355 연구의 데이터 리절트를 보시면 PD-L1 과발현이 있을수록 PFS가 5.6대 9.7개월로 크게 늘어났으며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케모세라피 파트너에 대한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파클리탁셀과 파클리탁셀이 모두 들어가 있으며 레지멘에 상관없이 펜브룰즈맙 플러스 케모세라피가 케모세라피 단독 치료보다 PFS가 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에서는 여전히 IO 드럭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우려 사항이 많긴 하지만 벌써부터 다른 약제와 변형 치료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안티바디 드럭 콘주게이트입니다. 사실 잘 알려진 약제는 허트 양성 유방암에서 트라스투마브 플러스 TDM1이라고 하는 약제가 이미 컨펌되어서 급여까지 돼서 잘 사용되고 있는데 3중 음성 유방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티바디 드럭 컨조게이트는 기존 모노클론 안티바디에 톡식한 페이로드를 링커로 걸어서 새로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중 운성 유방암에서 ADC 약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3년 전에 이미 빼이라는 약제가 있으며 최근 주목되어 있는 트로델비라고 하는 사시투밥 약제가 있습니다. 이 사시투밥 고비튼과 같은 약제는 트롭2에 대한 모노클로날 안티바디에 이리노테칸의 액티브 메타볼라이트인 SN38을 링커로 연결하여 치료하는 ADC 약제가 되겠습니다. 튜머 아그노스틱 어프리치 개념의 바스켓 디자인으로 디자인되었으며 페이스 1, 2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여기 등록된 환자들은 최소 3차 이상의 치료를 한 매우 헤빌리 트리트먼트된 환자입니다. 치료받은 항암제도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많고요. 전이된 병소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이런 환자군에서 우리는 주로 어떤 약을 쓰면 반응률이 10% 미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 30%가 넘었으며 PFS 1, 2개월로 추정하는 데 반해 5개월이 넘고 이런 경우 되게 3에서 6개월에 거의 뭐 3개월 내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설명하는데 13개월까지 굉장히 고무적인 리절트를 나타냈습니다. 약간의 톡시시티가 있지만 TRM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톡시시티는 없었고 너무나 좋은 이피커시로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3상 임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사실 2, 3년 전서부터 QC 문제라든지 매뉴팩처링 이슈 등으로 어프로벌이 계속 딜레이가 되어 좋은 약이 자칫 쉽게 말해서 사기가 아니냐 이런 말이 약간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작년 ESMO의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FS가 기존 치료 대비 1.7개월에서 5.6개월, 서바이벌이 6.7개월에서 12개월로 역시 고무적인 리절트를 3상 임상 연구로 컨펌하게 되어 가이드라인에 등재되었습니다. 나머지로 말씀드린 약제들은 뭐 가이드라인에 올라와 있는 약제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드로젠 리셉터는 우리가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주로 연구되는 것들인데요. 3중 음성 유방암에서도 약 10명 중 3명에서 발현이 되고 있어서 전립선 암에서 사용되는 엔젤루트마이드나 바이칼루트마이드 같은 이런 약제들이 유방암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데이터를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그널링 패스웨이 두 개가 있는 라스라플 맥 얼크 패스웨이와 픽스레 AKT-M 트로 패스웨이가 있는데 특히 픽스레 AKT-M 트로 패스웨이가 호르몬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서 세컨라인 트리트먼트 올라와 있지만 3중음성 유방암에서 이 픽스레 액티베이션 뮤티에이션은 16%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호르몬 양성에서 세컨라인으로 검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곧 3중음성 유방암에서도 이런 약제들의 어프로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연구는 호르몬 양성 데이터이고 PFS가 거의 두 배가 늘어났지만 이것이 서브타임만 바뀌고 뮤테이션이 그대로 있는 환자라면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병원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피발 셀티비라고 하는 약제 임상 연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약제가 AKT 인지피커고 저희가 들어간 연구가 여기며 우리는 지금 2상 내지 3상의 중간 정도를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허투 타겟티드 에이전트나 엔도크라인 트리트먼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나빴고 기존의 트리트먼트의 스탠다드는 사이토톡식, 키모세라피의 병합 또는 단독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몰레큘라 캐릭터리스틱을 적극 예약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타겟티드 에이전트, 이뮤노세라피를 만났는 상태입니다. 현재 3중 음성 유방암의 치료는 새로운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가 인콤프린데이시면서 새로운 동이 토운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동은 몇 년 전에 튼 것 같고요. 중천 좀 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그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 저조차도 요즘 나오는 약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약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뭐 학회 참석도 좀 여의치 않고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회에 또 그 정리를 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재는 HCC에서 타겟 세라피고요.
연자는 이세한 교수님이십니다. 이세한 교수님 양력은 2009년부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소화기내과에서 재직 중이시고요. 대한소화기학회와 대한간학회 등에서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초연구사업의 연구 그랜트를 받으셔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연구활동 중입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기 귀한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안태선 교수님한테 그 강의를 받고 말씀드린 게 이제 저희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아까 김성영 차장님 교수님께서도 공부하느라고 머리도 아프시다고 하시고 또 저기 김한조 교수님께서도 이제 중천에 떠올랐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걸마 단계라서 그렇게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헤르터 빌리아리 캔서로 이렇게 의뢰를 주셨는데 오늘은 HCC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치료들은 삭제하고 이제 시스템의 케모테라피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KI를 지금까지 많이 써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TKI의 패스트와 프레젠트 그 다음에 이제 이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이제 저희 또 이제 걸음마로 이제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8년이었습니다. 이제 소라페닙이 다른 신장염이나 그 사이로이드 캔서에 이어서 이제 HCC에서도 그 적응증을 받고 이제 쓰이기 시작했고 사실 이게 간암에서 첫 번째 공인된 그 시스템이 그 케모테라피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럽, 미국 쪽하고 아시아 퍼시픽에서 공이 이제 소라페닙이 플라시보에 비해서 서바이벌 게인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나온 약이다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흥분에 마지 않았던 약이었는데 사실 이제 뜯어보면 당시에 서바이벌 게인이 한 3개월 내외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나왔으니까 또 좋은 약이 새로 나오겠지 그러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고 브리바니, 수텐 뭐 이쪽으로 이제 계속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이어졌는데 대부분 2상 내지 3상에서 이제 페일을 했고요. 그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서 거의 10년 동안 한 가지 약 가지고 저희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부터 이제 약들이 퍼스트 라인, 세컨 라인으로 TKI 포함해서 또한 이면 면역감은 억제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기 TKI를 말씀드리면 퍼스트 라인으로 현재 그 소라페닉과 렘바티닙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세컨 라인으로 세 가지 약이 있는데 한 가지 나머지 두 가지 약은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는 돼 있지만 아직 그 약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퍼스트 라인으로 렘바티닙이 넌 인피리어티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소라페닉과 비교해갖고 오버럴 서바이벌은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프로그션 프리 서바이벌이 조금 더 나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소라페닙에 비해서 이제 그 오버럴 서바이벌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렘바티닙이 소라페닙에 비해서 핸드프 스킨 리액션이나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약도 다른 이제 그 사이로이드나 그 RCC에 이어서 간암에서도 이제 보험이 공급여를 받은 상태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세컨 라인으로 이제 세 가지 약제를 말씀드리면 레고라페닙이 요 또한 2018년도에 이제 그 승인이 되어서 현재 쓰이고 있고요. 소라페닙을 쓰고 이제 프로그레션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스터디를 진행했고 플라시보에 비해서 레고라페닙이 서바이벌 게인이나 그 미디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도 좋은 걸 증명해서 현재 소라페닙에서 실패하는 환자들은 레고라페닙으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카보잔티닙도 HCC에서 이제 그 트라이얼이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멀티카이네이저 인히비터고 이 스터디에서도 소라페닙을 쓰고 이제 프로그레션하는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플라시보에 비해서 오버올 서바이벌이 개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도 개선이 있어서 요 약은 이제 작년에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라무실룸앱은 이제 안티 VGF2 리셉터 2 이제 모노클론 안티바디이고
이게 기스트인가 그 가스 캔서에서 지금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특이하게 이제 소라페니베를 썼던 사람들 중에서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랑 이제 비교해서 스터디를 했던 거고, 다행히 이제 그 플라시보에 비해서 그 서바이벌 데이터나 또한 그 진행을 잘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환문 억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쪽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모노세라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참 그 런캔서나 이쪽에서 이제 쓰시면서 환자분들 이제 좋아지시는 거 보면 저희는 언제 저런 약 써보나 했었는데, 어쨌든 모노세라피는 이제 크게 재미를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간암 쪽에서도 면역검문 억제제랑 TKI 내지는 면역검문 억제제를 같이 병합을 해갖고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노세라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니볼루맵이 그래도 이제 가장 초기에 간암 환자들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소라페니브 치료에 실패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뭐 바이럴 헤파타이티스가 있거나 없거나 C형 간염이나 B형 간염에서 이제 서브그룹 어널시스를 했었고, 대부분은 그래도 리스폰스가 더 좋지 않느냐, 더 그 암이 적어지지 않느냐,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걱정했던 건 B형 간염에서는 좀 그 리스폰스가 좀 낮다, 이제 이런 게 우리 한국계에서의 좀 고민이었는데, 어쨌든 요 결과를 보고 이제 FDA에서는 한 2017년도에 신속 승인을 내려버려가지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지금 KFDA도 승인이 돼갖고 현재 그냥 100대100으로 환자들이 그 소라펜디 치료 페일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볼루맵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상 스터디를 대규모로 진행을 했고, 이제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라페니과 리볼루맵을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예, 보시다시피 그게 이제 극적인 서바이벌 데이터나 아니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서 그 좋은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노세라피의 어떤 한계를 한번 보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펜브로 대해서도 펜브로 이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처음에 치료 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소라펜을 쓰고 나서 이제 프로그레션 환자들 대상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인노를 해가지고 세컨 라인으로 이제 연구를 했고요. 세컨 라인에서는 이제 그 뭔가 그 니볼루맵도 성공했으니까 펜브로도 성공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이나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서 이건 뭐냐, 이제 그 모노세라피는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쪽으로 흘러간 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컴비네이션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컴비네이션을 왜 하느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앞서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특히 이제 간암에서는 간암이 이제 대표적인 그 과혈관성 암종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 네오바스쿨라리자이션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엉뚱한 혈관들을 만들어내니까 그 VEGF를 이제 억제를 해서 그런 놈들을 없애고 정상 혈관 조직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T세리 인필트레이션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자, 이런 이제 그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간암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제 그 T세일 인필트레이션이 굉장히 적은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런 그 면역 검문 억제제의 효과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테졸리주맵하고 이제 베바시주맵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퍼스트 라인으로 이제 그 시작을 했고요. 수술하지 못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한 300명, 160명 소라페니프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지금 한 15개월, 뭐 13개월, 1년 정도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 오버롤 서바이벌이 지금 그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눈여겨 보실 것은 이제 솔라 패널 출연 환자들도 굉장히 잘 오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그 스터디 디자인 할 때 그 치료하고 이제 좋을 만한 환자들 많이 인놀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롱텀 데이터는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어드버스 이벤트는 이제 소라페님에서 같이 이제 뭐 핸드폰 스킨 리액션이나 다이아리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줄긴 했는데 하이퍼텐전이 조금 더 많았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간 환자들한테 ALT 엘리베이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식약청 허가는 되었고 약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렘바티닙하고 펭브로를 이제 그 병합을 해 갖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그 페이스 1B로 돼 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게 후속 데이터가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제 CR이 오거나 그 스테이블 디지즈가 오는 환자들은 장기간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이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아닐 것인가를 그 감별하기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이제 펜브로 저 간암 환자들에서는 이게 PD-L1 익스프레션에 따라서 펜브로가 리스폰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이게 심지어는 PD-L1 익스프레션이 거의 없는 환자들에서도 펜브로가 잘 듣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돼 있어서 간암에서는 사실 바이오마커를 지금 잡아내는 것이 이제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볼로맵하고 저기 여보이죠. 여보이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이면 면역과문 억제제를 이제 병합한 스터디입니다. 페이스 1, 2에서 쭉 반득 받고 리볼로맵하고 이제 여보이를 좀 많이 투여한 여보이를 굉장히 많이 투여한 환자들에서 효과가 더 좋았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제 근거로 해 가지고 현재 소라페님이나 렘비마, 그 다음에 이제 리볼루맵하고 여보이하고 저 옵디보를 이제 병합한 치료를 현재 이제 페이스 3 트라이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이제 그 펜브로 그 티센트릭하고 저기 아바스타틴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 다른 약제에 비해서 이 여보이 그 다른 암종에 비해서 여보이 볼륨이 한 3배 이상 된다고 돼 있어서 그 사이드 이펙트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이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 그 가이드라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드밴스드 디지즈 때는 소라페닙 하나 뭐 3년 서바이벌이 10%가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퍼스트 라인으로 이제 아테졸리주맵과 베바시주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마 이제 그쪽으로 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비용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컨 라인으로 소라페닙, 렘바티닙이 있지만은 아마 이제 비용 문제상 아직은 퍼스트 라인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드 라인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더 많은 약제들이 등장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강의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이 TKI 인입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TKI 이니비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기본적인 환자한테 그런 것들이나 대처 요령이 있나요? 사실은 그냥 잘 워닝 해드리는 것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그 아시다시피 뭐 크림 저기 그다음에 뭐 그 양말 장갑 이런 거 키트를 이제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거 드리면 또 잘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오시면 잘 달래드리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의사가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요즘 백신하고 비슷하죠. 사실 이게 이제 사이드가 있지만은 뭐 예방 효과가 더 크다라는 그런 쪽으로 하듯이 이 약이 사이드는 있지만은 당신
그 뭐 치료하는 데 굉장히 좋은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 이제 예.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실제 사이드가 나고 그런 일에서 환자를 잃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엠토리 니미트 때문에 인터스티널 뉴모나이티스로 환자가 ICU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과연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이런 약이 좋은 건 알고는 있는데 과연 이거를 갖다 어느 환자한테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현타가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갖고 한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뭐 특별히 코멘트 없으시면은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OX 퀴즈를 내라고 우리 그 안태성 교수님께서 계속 저기 종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희 우리 서기현 교수님께서 만드신 내용이 있는데 이 암센터가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장소가 지금 신라스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